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안 신청 때부터 국회와 협력하고자 예년보다 일찍 예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비례의원 전남도 관계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기재부 심의가 시작된 뒤 7월쯤에야 국회의원들과 예산 논의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3개월 이른 움직임입니다. 우리 도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지사가 없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받지 않고 예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타 지역보다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소속 당의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거든요.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예산 초안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작년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꼭 도와서 함께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도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돼야 할 사업으로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등 신규 사업 30건과 흑산공항 건설 등 계속 사업 9건을 꼽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 전남도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